사망률이 감소하고 이민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는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민의 올해 보험연금 상품 납입액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사망률이 감소하고 이민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인구는 지난 1년 사이 160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이 19일 공개한 2023 인구추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지난 1년 사이 160만 명 이상 증가해 3억 3,491만 4,8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보다 0.5%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사망률이 9% 감소하고 이민이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는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을 보였습니다. 50개의 주 중 42개의 주와 워싱턴 DC에서 인구 증가가 관찰됐습니다. 대부분 주의 인구 성장률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지역 인구는 지난 1년 동안 14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증가분의 8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인구가 감소했던 주들 가운데 뉴저지와 오하이오,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등을 포함한 11개 주가 2023년에는 인구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펜실베니아, 오리건, 하와이, 웨스트 버지니아 등 8개 주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절대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텍사스였고, 이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텍사스,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등이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몰려들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약 만 명을 넘어서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약 22만 명으로 기록적인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민자 증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서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의 멕시코 접경지역 다리와 검문소들을 줄줄이 폐쇄했습니다. 현재 이민자 규모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처리 능력 수치의 2배에 이르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다급하게 이민자 억류, 송환 역량 확대를 서두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루크빌 검문소의 경우 사실상 셀프 체포 시스템이 생겨났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가 수킬로미터를 걸어 당국이 지정한 교통 허브 시설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식수와 화장실, 텐트가 있는 이곳에서 기다리다가 세관 국경보호국에 공식적으로 구금돼 이민자 처리 절차를 밟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국 알선업자와 연계된 여행사들도 늘고 있는 데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족 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와 함께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각종 소송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는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58%였습니다. 특히 무소속 유권자 중 66%가 그의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국방기밀 유출, 성추문 입막음 등 91건의 혐의로 4차례나 기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현직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경우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물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로 44%를 얻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6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돼도 경선에서 이긴다면 내년 대선에 나갈 후보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대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는 상관없이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가 더욱 집결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64%가 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11%의 지지를 얻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대항마로 불렸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9%를 얻어 3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민의 올해 보험연금 상품 나비백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미국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소비자의 보험연금 납입액은 약 3,600억 달러로 지난해 3,110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연금 가입이 급증한 바 있는데 이 기록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보험연금 상품은 보험사가 취급하며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맡기면 보험사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주식시장 및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연금 납입의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연금 상품의 수익률도 개선됐습니다. 현재 고정금리 거치식 연금의 평균 금리는 약 4.5%로 2년 전 1.5%의 3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 상품이 고객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상품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이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연방국세청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합니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 명의 개인과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은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입니다. 특히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입니다. 약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IRS는 이달 말부터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에 대해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서고, 사업체 계좌와 면세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과 3월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IRS는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미납금 해결을 위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세금 체납 과태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0.7로 나타났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0.7을 기록해 11월 101.0보다 올라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4.0도 넘어섰습니다. 현재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하는 지수는 지난달 136.5에서 이번 달 148.5로 올랐고, 향후 6개월간의 소득 사업 노동시장 전망 지수는 지난달 77.4에서 85.6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12개월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5.6%로 하락했는데, 2020년 10월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일자리가 충분한지 묻는 노동시장 편차지수도 11월 23에서 27.5로 상승하면서 실업률 감소와 일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0.7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주식시장 강세, 모기지 금리 하락,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이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중위주택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비둘기파적 입장과 모기지 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내년에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 내의 주요 차량 브랜드 중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난 차량은 테슬라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의 일부에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관련 홈페이지 랜딩트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테슬라는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 1,000명당 24건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미국의 상용차 브랜드 램이 23건, 일본의 스바루가 21건이었습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과속 및 기타 범칙금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램의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고 테슬라는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가장 많이 적발된 차량은 독일의 BMW였습니다. BMW 차량의 운전자들은 1년에 1,000명당 약 3건의 비율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약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의 일부인 자동 조향 기능에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국은 테슬라 운전자가 차량의 자동 조향 기능을 너무 쉽게 오용할 수 있고 이 기능이 작동 중인지 해제돼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차량 안전 규제 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테슬라는 안전국의 조사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인 프로그램 리콜을 실시하는 데 동의하고 우선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 조향 기능의 안전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버지니아주에서는 당뇨 탐지견이 응급 상황에 처한 아이를 구한 사례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최근 보도에서 지난달 버지니아주에 사는 한 부부가 당뇨 탐지견의 도움으로 응급 상황에 처한 아이를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샤넌 보그스가 올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집에서 TV를 보던 부부에게 기르던 당뇨 탐지견인 스파이가 다가옵니다. 스파이는 안절부절하며 주인 부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부부는 스파이를 따라갔습니다. 스파이는 위층에서 자고 있던 9살 딸의 침실로 들어갔고 부부는 천만다행으로 응급 상황에 빠진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딸 레일리는 당시 혈당이 높아지게 만들 수 있는 독감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바로 아이의 혈당 수치를 측정해 위험 수치인 것을 확인했고 이후 조치를 취해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레일리는 당시 새로운 혈당 모니터기를 붙였는데 보정 중이라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기계도 잡아내지 못한 위험을 스파이의 후각이 알아차려 아이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스파이의 영웅적 활약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천 건 늘어난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1천 건 줄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48년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한 70대 흑인 남성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글릭 시몬스는 총 48년 1개월 18일을 복역한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난 수감자의 수감 기간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장입니다.
시몬스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남성 돈 로버트는 지난 1975년 30세 주류 판매점 점원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7월 법원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정오께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퀸즈 써니사이드의 6층짜리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를 태우고 약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인해 아파트 일부가 소실되면서 50여 가구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민 15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1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1928년에 지어졌고 모두 109가구에 45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해 있으며 한인 주민들도 다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맨하탄 이스트 53가에서 61가 구간 이스트 리버 선상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인 이스트 미드타운 그린웨이가 개장했습니다. 그린웨이 남단은 이스트 54가와 서튼 플레이스 사우스 인근 교차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그린웨이 북단은 이스트 60가와 요크 에비뉴 인근에 위치한 존 핀리 워크 6교를 통해서 오갈 수 있습니다. 북단에는 3에이커 규모의 녹지 공간인 앤드류 하스웰 그린팍이 함께 조성됐습니다. 뉴욕시는 맨하탄 전체를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32마일 길이의 워터프론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간별 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고 밤 늦게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